내일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고치자는 움직임이 올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쟁점인 가운데 사업주들이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경북에서도 1년의 벼농사를 두 번 짓는 이기작 재배가 시도됩니다. 성공할 경우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봄비가 조금이나마 내려서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이 조금은 맑아진 듯한 기분입니다.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은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3월 마지막 날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성격의 현행 헌법을 고치자는 여론이 올 들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분권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총투표를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구성하라!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개조를 위한 최우선 의제는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며 경제 살리기의 출발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우리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지금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가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총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면 국가적 분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정치권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투트랙 접근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의 장은 정치권에서 펼치더라도 시민과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개헌 논의를 맡겨주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대통령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을 열고 올 상반기 중에 전국 시도별로 개헌운동 조직을 만들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헌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서울과 포항을 잇는 KTX 노선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오갈 수 있어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많이 단축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KTX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포항 서울 간 이동 시간이 평균 2시간 30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주중 운행 횟수는 상하행 합쳐 하루 16회, 주말은 20회 운행됩니다. 또 KTX가 직접 연결되면서 막대한 성장 잠재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관광, 과학, 산업의 새로운 벨트로서 2시간 15분대로 수도권과 연결하는 기적적인 철도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순수하게 국내 철도기술로 탄생한 신형 KTX 산천 열차가 투입됩니다. 앞뒤 간격이 넓어졌고 착유리는 두꺼워져 더 조용합니다. 또 좌석마다 220V 콘센트가 설치됐고 모든 좌석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의자 간격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이 엄격히 지금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이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크고 웅장한 신경주역에 비해 포항역은 작고 아담하지만 플랫폼까지 가는 동선이 짧아 효율적이란 평가입니다. 역 앞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역사와 연결된 버스 택시 정거장에서부터 경북 동해안 관광은 시작됩니다. 게다가 내년 수서발 KTX가 개통되고 나면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가는 운행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상당하다, 기대 이상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한 뭐 1, 2년 후에는 열차 운행 계획을 세울 때 수서발 고속 열차하고 세울 때 당연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TX 개통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 동해안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노선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이 대폭 인상안을 들고 나와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900원이던 대구 시내버스 요금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9년 동안 두 차례 올라 1,200원이 되면서 33%가량 인상됐습니다. 그 사이 인건비는 68%, 운송원가는 63%,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130% 폭증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억제한 부담이 고스란히 세금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재정지원금 증가의 원인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며 37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원 대체 단체에서는 이미 서출식이 되다 보니까 요금을 안 되는 거예요. 제때 요금 반영을 안 해준 바람에 누적돼가지고 재정지원금이 이제 자꾸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사업조합은 요금 100원을 올릴 경우 약 200억 원의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370원을 인상하면 750억 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올해 1000억 원을 넘어선 재정지원금이라는 세금을 계속 늘려나갈지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금을 올릴 경우 시민 경제 부담과 교통복지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요금을 묶으면 시 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요금이 100원 오른 이후 2년 동안 재정지원금이 100억 원 정도 줄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실도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입니다. 요금과 이 세금이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적정한 어떤 그런 비율, 이 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다음 달 29일 일본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앞서 다음 달 23일 독도 선착장에서 도의원 60명 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고 임시회 개회라는 역사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독도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엿새 동안 열리는 세계 물포럼에 참가하는 170개 나라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안동 군자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등지에서 고택과 서원,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신라 달빛 기행을 실시하는 한편 다도 체험과 투호, 제기차기 등의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선호하는 템플스테이를 경북도 내 9개 사찰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만큼 폐지되면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활황세와 맞물려 대구 수성구 지역이 제한적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일부 지역, 수성구의 어떤 범어내 거리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나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을 활용한 고급화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대변되는 정비 사업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 분양가 이제 그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러므로 해서 사업 자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이제 조성된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활황세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쏟아지는 분양 물량과 공영 택지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란 분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전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번 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 달 전보다 매매값은 전국 평균 0.3% 오른 가운데 대구는 0.5% 올라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북의 매매값은 0.3% 올라 전국 평균과 같았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0.46% 오른 가운데 대구는 경기, 인천, 서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이 올랐고 경북은 0.27% 올라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비싼 금리를 주고 대출받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금융이 지원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와 맞지 않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던 A모 씨는 어려운 여건에 대부 업체로부터 연 34%의 비싼 이자를 주고 5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월 14만 원의 이자를 내던 A 씨는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연리 4%의 낙동금리를 지원받아 이자 부담을 16,000 원으로 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골목 상권과 시장 영세 상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저신용 주민 15,000명에게 올해 서민금융 1,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긴급 병원비라든지 대환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한 햇살로는 9,000명에게 8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미소금융은 1,300명에게 160억 원, 바꾸어드림론은 1,000명에게 120억 원이 지원되고 경상북도 자체 재원인 낙동강론이 600명에게 18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민금융자금의 금리는 4에서 12%로 일반 대부업체의 금리 34%나 제2금융권 금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금리도 2%대로 낮아진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금융소유자를 위한 서민금융이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강모씨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1,200여 마리 가운데 15마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발굽이 빠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을 보인 15마리를 살처분하고 시료를 채취해 수의과학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벼농사를 두 번 짓는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온난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이 같은 시도가 경북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무을면의 한 논에서 이양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1년에 벼농사를 두 차례 짓기 위한 모내기입니다. 경북 지역의 이모작의 벼농사의 경우 평균 6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작을 위한 이번 모내기는 평균 80일가량 이른 셈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기작입니다. 이번에 재배되는 벼는 조생종으로
수확 시기가 7월 20일 정도인데 수확 닷새 뒤에 두 번째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거둘 경우 1년치 수확량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뭐 일기작으로 재배해서 농가 소득이 300평에 70만 원 정도 우리 평균 소득인데 지금 이기작 재배하면 50만 원 정도 더 플러스를 볼 수 있는. 벼가 생육하기 위한 최저 온도는 13도.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경북 지역에서도 이기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중 서리가 한 차례 이상 예상되는 만큼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또 밤에는 물을 좀 많이 대줘서 온도를 좀 올려주고 낮에는 또 물을 빼서 이제 뿌리 활짝이 빨리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이기작이 성공할 경우 앞으로 다른 농가에도 권장해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2.6% 늘었지만 경북 지역은 0.6% 줄었습니다. 또 전국의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6% 느는 데 그쳤지만 경북은 9.6%가 늘어 지역 산업 활동의 침체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한편 경북의 지난달 건설 수주액은 6,5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0.6% 늘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38살 여성을 일행 2명과 함께 승합차로 납치한 혐의로 37살 차모 씨를 부산에서 추격 끝에 붙잡고 납치된 여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남녀가 부산에서 생활할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 2명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문화방송과 대구중구청은 오늘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형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 관광 상품과 방송 콘텐츠의 동반 성장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문화방송은 중구 김광석 거리에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정오의 희망곡 거리에서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난치성 신경질환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0개의 전용 병상을 갖춘 치유센터는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손해 실조증 환자 등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병 환자를 위해 운동치료실과 보행훈련 장비 등 맞춤형 시설을 전국 최초로 갖췄습니다. 치유센터에는 신경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전문팀이 배치돼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